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아프니까 복음이다. 우리들이 말씀의 본질로 좀 돌아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들이 이런 찬양을 함께 하면서 아마 8주 동안 함께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제 목사 된 지가 이제 30여 년 되니까 목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배척당하는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외당하거나 배척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뭐 그런 일이 흔치는 않은데 제가 지난 여름이었어요. 어떤 교단의 한 집회에 초청을 받고 강사로 초청을 받고 막 가려고 하던 차에 며칠 전에 강사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저에게 흔치 않은 일이죠. 여러분들 아시지만 제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저희 교회가 속한 교단이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강사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방송으로 나가고 이렇게 공적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특정한 지명, 어떤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그 교단은 신앙의 순수성 혹은 정통성을 지키는 그런 교단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순수성, 그 정통성이 나와 같지 않으면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배척,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두 번 당했으면 안 가면 될 텐데 그 교단에서 저에게 세 번째 초청을 했고 세 번째 배척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오라 그러면 또 간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유는 제가 거기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그들을 향해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그들의 편협함에 대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편협한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 복음을 편협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저는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간 다음에 혹시라도 염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걸 쉽게 받아들였고 어떤 교회에서는 오프라인 예배를 끝까지 고집하는 교회도 있었어요. 저희도 그런 것을 했지만 성금요일에 우리 성만찬을 온라인상에서 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건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향하여 배척하거나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놓고 신사참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던 역사를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 복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앞으로 8주 동안 함께 나누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들이지만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표시를 해도 좋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 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이 말씀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제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접속사에 주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립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에, 이게 뭘까? 영어 성경에는 the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 부활에 대하여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하여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다 죽었을 때 그 형수가 다음 동생에게 결혼하면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이유가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지식을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님께 배우려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주변에 참 강단에서 이런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재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그 사람 기죠? 어떤 사람 재수 없어요?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럼 지식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잘난 척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섭게 질책하고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그렇게 무섭게 얘기하셨거든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처음 쓰인 게 1960년대 중국 문화대혁명 때 마오쩌둥이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했더라고요.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면서 부정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썼던 말이더라고요. 한자 수거에 타산지석하고도 좀 비슷한 의미일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일곱 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그들에게 화가 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곱 가지 화가 무섭게 우리가 아프니까 복음이다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잡은 이유 가운데 하나이죠. 무섭게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에서 반면 교사가 될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지식은 내 마음대로 적용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 율법들은 무서운 잣대가 되어 정의의 잣대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가면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야 될 때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자, 어떤 사람들에게 화가 있는가? 자, 오늘 본문 2절로 가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 성경을 보면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좀 풀어서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면 유능한 교사들이다. 모세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너희는 잘못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것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말은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 모두 겉만 번지르한 가식이다.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것 그대로 살아가면 너희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며 그들은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틀리지 않지만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삿대질을 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있다. 오늘날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게 있죠. 내로남불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내로남불인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적용하며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도록 너희들이 살지 않는구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행위로 판단하지만 자신들의 삶에는 늘 이유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말씀대로만 살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너희들이 대접받기를 원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대접해.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선하고 좋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선하고 좋은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니,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 스스로 저를 봐도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잘 대해주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도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너는 그렇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거룩을 말씀하시지만 이 거룩은 우리들의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은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으로 가는 과정에 우리들이 행하는 용서와 우리들이 경험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믿는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인도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정의를 가지고 죄를 보고 죄인을 바라보니 정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시퍼런 정의에 사랑이 없으니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정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위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죠. 김영석 교수가 매 주말 그 조선일보에 연재하는 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게 돼서 이런 제목이었어요. 정의를 완성하는 것은 사랑, 바로 인간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포도밭 주인이 아침 9시, 낮 12시, 저녁 5시에 와서 일해준 품꾼들에게 다 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비유가 있다. 이 비유 아시죠? 영국의 존 러스킨이 그 글을 보고 산업혁명 이후에 경제적 갈등과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보고 정의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의는 절대로 정의롭지 않습니다. 정의를 주장하면 적어도 제가 믿는 믿음과 제가 믿는 확신에 의하면 정의를 주장하면 정의는 누군가에게 아픔을 줍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4절로 넘어가 봅니다. 자, 잘 이어져 가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율법을 묶어서 얼마나 무겁게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들이 사람의 등 위에 올려놓았던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무겁게 했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세분화해서 점점 더 많은 율법들을 만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달력에 기념일이 몇 개쯤 되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네, 2016년 11월 29일 개정된 각종 기념일 조항 제2조 1항에 보면 우리나라의 1년 칼렌더에 나와 있는 기념일이 35개고요 공식적인 기념일이 4월에만 11개, 5월에만 8개입니다. 저게 지금 기념일이에요. 그냥 넘겨주세요. 4월에는요, 달력에 16개의 기념일이 있답니다. 모르는 것도 있죠? 네. 재밌는 거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여러분,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발렌타인데이죠. 3월 14일은 화이트데이입니다. 발렌타인데이에도 선물을 못 받고 화이트데이도 선물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 4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블랙데이입니다. 선물 못 받은 사람끼리 모여서 짜장면 먹는 날, 그게 블랙데이입니다. 점점 많은 날들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어린이날, 스승의 날, 많은 날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기념일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피폐해지고 있구나. 이 기념일을 만들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어쩌면 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무법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아주 핵심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들이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터인데 우리들은 자꾸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에 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살아가는 삶을 저는 진짜 몸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올해였나요? 지난해였나요? 우리 예배드리면서 우리 시편을 가지고 우리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스라엘 성지에 우리 M 클래식팀이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제 생일이 꼈었어요. 그러니까 여행 중이니까 뭐 전혀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저녁을 먹고 제 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M 클래식이 깜깜한 데서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 저를 위해 깜짝 파티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교인들이 다 있는 식당에서 파티를 할 것이지 왜 제 방에 들어가서 했냐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그 호텔 지배인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연주를 하면 일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연주하는 것은 괜찮다고 해서 식당에서 그걸 못하고 제 방에 와서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요 그날 제가 깜짝 놀란 건 오후 5시가 됐는데 그 예루살렘에 차들이 막 나오면서 빵빵빵빵 경적을 울리면서 오후 5시에 쫙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후 5시가 주일날 오후 5시가 되면 안식일이 해제가 됩니다. 사람들이요 안식일이 해제된 게 기뻐가지고 다 나와서 빵빵빵빵 울리는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안식일이 우리들에게 기뻐야 될 텐데 안식일이 해제되는 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언제부터인가 이 안식일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제가 그날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을 먹으러 내려오다가 참 힘들었던 건 엘리베이터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타면 제가 아무리 눌러도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매층 서서 열렸다 닫혔다를 합니다. 왜? 안식일에 이거 누르면 일이니까. 심지어는 그 안식일의 그 엘리베이터에
쓰고 내리는 거 버튼 이거 안 하려고 팔레스타인 사람을 고용해서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일을 시킨답니다.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너희들에게 지식은 충만한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더라면 너희들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구나. 자, 마태복음 23장 5절로 넘어가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다룰 내용인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성경 문구를 이렇게 새긴 것을 길게 느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도록 했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삶은 끝없는 패션쇼다. 오늘은 수놓은 기도쇼를 두르고 내일은 현란한 기도를 올린다. 언제부터인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로 딱 맞는 표현이 있죠. 관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양, 사회적인 지위, 사람들의 평판, 그것이 진실보다 더 중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해진 거죠. 이들의 특징을 마태복음 23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오늘 여기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리고 랍비라 칭함을 좋아한다. 자, 오늘 말씀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도 누구나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 너희들이 회당의 잔치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 그거 너희들이 조심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우리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담임 목사 사모입니다. 그거 아세요? 네, 제 아내가 담임 목사 사모예요. 이제 가끔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교인들이 이미 자리들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아, 여기는 목사님 자리, 여기는 사모님 자리.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만나는 교인들은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정해놔도 제 아내가 자꾸 하는 게 뭐냐면, 아우, 여기 장로님이 앉으세요, 여기 권사님이 앉으세요 하고 자꾸 자리를 안 앉으려고 그래요. 제가 한 번은 제 아내를 불러놓고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대로 얘기를 해도 될까요? 저는 뭐 여보 당신 이런 걸 아직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내가 자기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교인들하고 어떤 모임에 가든지 담임 목사로서의 채통을 지키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잘 이해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사모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로서의 그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다른 사람이 많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여기 앉으라고 지정해주면 그냥 앉아주는 게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 제가 이 구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의와 욕심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연장자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에게 지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위에 합당한 어떤 모임에서 우리들이 앉아야 될 자리에 앉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앉아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탐하는 것은 문제요, 그것은 욕심이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고 우리들이 어떤 직책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가지 가면 안 되는 자리에 내가 가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너희들에게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도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전도사 시절을 거쳐서 부목사 시절 또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저에게는 늘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했을 때 늘 그런 생각이죠. 어떤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할까? 나는 어디를 가서 목회를 하지?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어디에서 나를 불러줄까? 그런 생각들, 그런 기대감들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고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어느 날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 행복해 보이죠? 언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는데 제가 다른 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세상에 저한테 다른 데 어느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목회를 해야 되나 보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자, 물론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곳에 부르실지, 하나님이 저를 어떤 곳에 보내실지 저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여기에 있게 하신 이 자리가 나에게 복된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내가 다른 것을 볼 이유도 높은 것을 쳐다볼 이유도 내가 여기가 사명의 자리구나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구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것이 악이 아니라 사명을 떠나 우리들이 앉는 자리가 잘못됐다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즐겨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자리,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 적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지 않을 때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 자리를 탐하지 말아라.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중요한데요. 2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딱 적용이 될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너희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반면교사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지식과 믿음의 연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르치고 랍비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선생은 하나뿐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이에요. 너희는 형제 자매니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받는 올바른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생이 되면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요? 누구를 정죄하려고 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너희들이 느끼며 알며 살아가야 돼.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들이 구별하셔야 돼요. 직책은 괜찮은 건데 이것이 계급의식이 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예배소서에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배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이 안에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책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거기에서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23장 9절에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런 의미예요. 음악의 아버지.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미술의 아버지. 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에 뛰어나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라 칭함을 받을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아라.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종교, 신앙의 타락이 무엇일까요?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중세시대에 교황 무오설이 있었어요. 교황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잘못될 수 없다. 그게 중세교회의 타락인 거죠. 많은 교단이 있어요. 장로교는 칼빈, 감리교는 웨슬레. 몇 년 전이죠. 제가 종교교육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켈빈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곤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장로교 목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켈빈에 대해서 뭐 안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켈빈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켈빈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감리교인 저희들이 존 웨슬레에 대하여 우리들이 무언가 평가할 수 없다면 웨슬레가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여러분, 종교의 타락, 우리의 신앙의 타락.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개바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바울파라고 얘기하는 사람, 예수파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를 믿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겸손하게 이 말씀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굉장히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박양규 목사가 쓴 중세교회의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의 짤막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역사는 말한다. 밀라노 칙령 이전에 기독교가 받았던 핍박보다 이후 기독교가 이교들을 박해했던 것이 훨씬 더 가혹하고 혹독했다고. 321년 황제가 공식적으로 일요일을 주일로 선포했어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주일이 321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356년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칙령을 내렸고 395년에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타 종교는 공식적으로 반역자가 되었어요.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결코 성경적인 사회는 아니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율법들과 율법학자들, 지식들이 난무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들이 속한 교회, 우리들이 속한 공동체, 우리들이 속한 교파, 자존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의 위치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한 형제 자매가 될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자, 10절 말씀.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만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실명을 거론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됐었죠. 이 사람이 진짜 교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했을 때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그게 진짜 교인이냐 아니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교인들이 목사가 얘기하는 걸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따라 진짜 교인이냐 아니냐가 구별될 수 있겠어요? 혹시 장로님들 중에 적어도 내가 장로인데 장로의 말을 들어 안 들어 이게 신앙의 기준으로 평가된다면, 내가 너보다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이것이 평가가 된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고 우리들의 선생이 되고 그리스도의 위치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향해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과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들이요,
낮아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우리들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섬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저는 복음이 능력이라고 믿거든요. 아프니까 복음이다. 이 복음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힘들고 아플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으면 저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서론으로 전하고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일곱 가지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이 아프지만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